자, 안녕하세요. 아, 한 시간 좀 넘었습니다. 예, 땀 보이세요? 여기 다 땀입니다. 이거 땀돌이. 자, 모기가 붙는데, 자, 도토리 일출 때 이런 걸 드리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봐야지 잘 보입니다. 이 올라가면서 하면은 아직 안 보입니다. 이렇게 내려서 위에서 올라가서 밑으로 보면은 잘 보입니다. 저기 단계 까놓은 거 보이네요. 자, 이게 제가 잡은 건데 셀카봉으로. 자, 물이 있죠. 자, 제가 좋은 건데 이 정도 됩니다. 보이게 한 시간 약간 한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대충 사이즈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죽고 나서 까야 돼요. 지금 이제 태풍이 한 세 번인가 불어가지고 지금 통째로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딱딱 이거 공중에서 딱딱딱 떨어지면 날 때가 있어요. 피크 때 오면은 그 가지 사이로 돌이나 떨어지면 탁탁탁 소리 나요. 그 점점 재미가 있는데 오늘은 떨어지는 것보다 제가 그냥 수풀에 치고 모기가 다리에 있는데 이렇게 수건으로 치면서 움직이면서 수풀에 치고 거미줄에 치고 제가 지금 잡은 좋은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껍질이 벗기고 맞습니다. 한 개씩 한번 스쳐. 아, 이게 물 한번 씻고 씻어서 가죠. 껍질을 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가져가겠습니다. 남들이 이거 다 떼고 가는 사람 저는 뭐 그렇게 집에 해주시니까. 썩은 건데 혹시나 가져가겠습니다. 썩었네요. 썩었습니다. 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썩은 거죠. 안 좋은 놈들이 급하게 있는 거 썩은 거 과감히 버립니다. 보이십니까? 네. 딱지요? 뜨거웠어요. 그 애벌레가 많이 먹습니다. 버립니다. 가감하게. 이쪽은 가혹하지요.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었습니다. 그냥 좋은 김에 그냥 가져갑니다. 이게 엄청 많습니다. 크지요? 어이, 알밤. 진짜 큰 건 아니네. 작네.
한 시간 정도 먹었습니다. 상과 나의 혈투였습니다. 혈투. 모기가 다리에 멍멍거리고 수건으로 다리를 대어서 이렇게 치면서 움직이면서 숲을 헤치고 이 싸운 거는 보면 그 벌레가 먹었습니다. 저도 가져갔고요. 지금도 모기 없네요. 보이십니까? 이러다가 모기한테 뜯습니다. 모기 보이세요? 모기 아이씨. 재작년 쉴 때, 아, 진짜 한 달 진짜 두부장창 이제 한번 주워 다녔습니다. 추석 때도 제가 재작년 추석 때 한번 왔지요. 네. 죽다 보면 약간 이게 사람들이 약간 일 중독, 뭐 운동 중독, 저 도토리도 듣는 게 중독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힘듭니다, 이거 생각하면. 제가 땀도 많이 흘리고. 물소리 좋죠? 네. 어딘가 이 근처에 제가 모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카봉을 지금 세워놓고 합니다. 국립산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 동네 뒷산입니다. 재작년에 도토리 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올해 태풍이 왔을 때, 아, 태풍 그 다음날 쉬는 날에 좀 바로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가지고 오늘 짬이 나서 세 번째 태풍 왔는데 이번에 피해가 많더라고요. 과감하게 이제 생각을. 도토리 약간 흉터났네요. 도토리 한번 구경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모기가 모기요. 어우, 모기가 있어요. 한번 전경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정도 지금.
땀입니다. 땀. 건강. 도토리 이룰 때는 긴 바지 입고 오시고. 제가 도토리 잡는 걸 처음 이제 셀카로 찍게로 봅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처음 도토리를 주면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봐야지 이런 나뭇가지 사이 잘 보입니다. 여기는 완전 허벌판이고, 아까 제가 저 위쪽에 숲을 헤치는 데였습니다. 수건으로 이제 모기가 이런 데 다리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움직이면서 도토리 잡는 모기한테 안 물리는 게 좋습니다. 산모기 엄청 간지럽죠.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면서 도토리를 아주 레이저 눈으로, 예, 허블 망원경 정도의 시선으로 두고 잡으면은 한 두세 개 연달아 대여섯 개 있는 데도 있고, 없으면 진짜 찾기 어렵고, 결국 놀아가는 자에게 도토리는 잡힙니다. 예. 땅에 있는 거 좋은 겁니다. 예. 식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나오는 게 낫습니까? 여기 가져가면 벌레가 좀 한 번씩 있습니다. 거미도 나오고 애벌레 있고. 까가는 게 낫습니다. 도토리는 가져가지만 이건 거름이 되겠죠. 저보다는 도토리 구경하십시오. 모자를 드리겠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시간상 이거는 씻고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뷔페에 있는 무슨 열대가 아니겠죠. 근데 도토리라는 거. 목이 물렸어. 간지러워.
내리면 무릎 빼고 마지막 한 번 더 씻고 가겠습니다. 어, 모기 모기. 어. 한 봉지 더 줘야 되겠는데, 양이 작은데. 도토리 묵을 집에서 맛있게 해주시는데, 양이 작습니다. 아, 모기한테 물렸습니다. 아우, 간지러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얼굴 보여주고 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토리 이렇게 줍습니다. 예. 아우, 셀카로 하기 힘듭니다. 자, 다음에 시간 날 때 제가 노래로 노래 연습을 더 해서 멋지게 노래 불러서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가을, 건강가을. 와.